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남자분이셨나요? 시청이 서로 좀 민망할 것 같아.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 아내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건데요. 다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승기 씨가 사무실에 나타나자 악수 안 하세요. 정말 이럴 때 악수. 악성은 그런 이럴 때 해야지. 아니 일은 안 하세요. 회의하셔야 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오 그레이. 빠지는 게 없나요? 빠지는 게? 그래도 정도 최고. 미소가 가수로는요. 아름다운 남자 이승기 씨를 한밤이 만났습니다. 신촌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추억도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고 신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승기 씨도 스타인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세요? 저요. 네. 눈에 띄는 분이 있다면 뭐 여기서 보고. 네. 많이 하죠. 어느 정도 10년 차도 되고 2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와 막 이거 좀 그래요. 저를 보고 진짜 느껴져요 그게. 옛날... 서운하시겠어요. 나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건가?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제사를 좀 누리진 않으니까 나쁘진 않구나. 아직 황제끼는 남아있어요. 얘는 황제답게 있다면 살아있어요. 네, 많은 여성분들, 여성 팬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거든요. 네, 이승기에게 묻고 싶다. 날 때부터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많이 변화했죠. 다듬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똘망똘망 진짜 귀엽죠? 모태 미남이셨네요. 저는 근데 성형을 안 했어요. 네. 시술 같은 거 전혀 안 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시술 한번 했어요. 잠깐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술 하셨어요? 시술했죠. 사랑니 뽑았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와 깜짝 놀랐어요 사랑니.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자친구 있어? 네, 이거 다 부서진 거 같은데.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도 뭐 있진 않죠. 여자친구보다도 이상형이 막 변하는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육체파부터 글래머까지 계속 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옛날에 진짜 이쁘면 됐거든요. 다 용서됐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그 내면적인 그 성숙함도 원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승기 씨 결혼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늦진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옛날엔 35이었는데 지금은 35 이하?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설레고 좋아하고 근데 뭔가 제 일과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 아주 열렬한 그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그 에너지를 거기서 쏟은 것 같은 느낌. 현실에선 열렬히 하지 못했던 사랑. 어쩐지 드라마에서 굉장히 진하게 하시더라고요. 진하게요. 센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1분이나 했나요? 정확히 48초였습니다. 내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진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화끈화끈거렸었죠. 하지만 더 화끈거리는 게 있었죠. 바로 나쁜 손! 수지 씨! 당황하셨죠? 미치는 줄 알았죠. 갑자기 자세를 잡아보라는데 그걸 어떻게 자세를 잡아봐요. 수지 씨랑 호흡을 맞추셨거든요. 어떠셨어요? 하면 뒤로 갈수록 더 괜찮아졌던 스타일. 힐링 캠프에서 이상형을 이승기 씨를 안 뽑았어요. 셋! 이제 선배님. 진짜 웬만하면 최근 배우 나오거든요. 뭘 못 들었지? 밥을 좀 덜 사줬나? 한번 샀는데 두 번 정도 샀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이승기 씨, 영화는 안 하시는 건가요?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작품을 아직 못 만났어요. 봉준호 감독님이나 김윤석 선배나 이런 선배님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승기 씨가 정말 뭐 대한민국 수식어랑 수식어는 다 가져갔잖아요. 너무 많이 했었어요, 진짜. 대한민국의 기운이 다 나한테 왔을 때. 그렇죠. 그냥 막. 뭐 해도 될 때. 뭐 어깨 여기 막 4,500만 국민들 기운이 쫙 모아져가지고 그냥 손만 뻗어도 막 그냥 에너지가 막 나올 때. 지금은 그 안에 뭔가 이제 더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이거 한번 해보죠. 나도 늙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승기 씨? 나도 늙는 것 같다. 좀 차분해지고 연연하는 게 좀 덜한 거.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연연은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하죠. 인기 얻으려고 연애를 하는 건데 그걸 연연하고 어떻게 하는데 너무 이제 집착하지 않고 정말 이제 내가 받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던 거였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그럴 때도 내가 좀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구나. 좀 더 오랜만에 한밤의 TV에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한밤의 TV 시청자 여러분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집 오빠같이 편안한 남자 이승기 씨와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이승기 씨가 스타여서 연애를 못하니까 뭐 드라마에서 푸신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한밤 회식이나 뭐 이런 자리 한번 좀 맞아요. 오시...